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춤이라. 인생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임년년에 새가 밝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유수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화살 촉과 같이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 이 세월들은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 12월의 결산의 시간들, 계시록 21장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세상은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종말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 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갔나이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은 시작이 있음과 같이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선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그냥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무의미하게 끝나는 종말이 아닌,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또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삶을 의미있고 보람있게 뜻있는 삶으로, 영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들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그 앞에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크리스마스에서 주 예수님을 제외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에 중추절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천주교의 카톨릭에서는 실제 그 이상으로 그 마리아를 중요시 여기고 실제 그 이상으로 너무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추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어느 분이 천국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마리아가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인간들이 자신을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추앙하고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녀의 출생을 살펴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작은 이 갈릴리 바닷가 어촌에서 살던 그저 평범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어떤 혈통도 배움도 그의 가족의 내력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소박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도 가뭄도 선행도 어떤 공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 동네 어촌에서 사는 평범한 처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이제 정혼을 앞두고 혼인을 앞두고 있는 한 남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아주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이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삶을 온통 산 위에 오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방주를 제작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삶은 방주를 짓는 일에 말씀에 붙들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워하였는데 왜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는 이게 어쩜인고? 아 이게 어쩜인고?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36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기 드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닌 이미도 이루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미도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됐다, 섰다, 이뤘다가 아닌 완료형이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신앙의 행군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행군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진군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는 너무도 너무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탄생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생각은 온통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이게 어찌 된 일인고?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너무 난감하고 황당해하는 그녀에게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구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녀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어느 순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말씀을 붙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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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나갈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의심이 물러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의 심정 고백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 약혼한 이 여인으로 이런 여인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 어쩌면 그녀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그 어느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약혼자 요셉과의 파혼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 혈숙들과의 냉대와 비웃음, 치욕을 감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이런 심정의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과 신뢰, 헌신을 각오하는 그의 삶을 그의 삶을 헌신코자 하는 위대한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녀는 그 엄청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 과연 이 어찌 된 일인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시지인가? 아니면 그저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인가 궁금해졌습니다.
36절 말씀에 그래서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는 확인하기 위해서 당장에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천사가 전해준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증거자기에게 전해준 말이 진실한가 하여 과연 그러한가 하여 두려움과 어떤 기대와 확신과 가슴이 벅차서 이 어찌한 일인고 마리아가 1장 4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천사 앞에서 자신이 했던 선한 고백까지 전해들은 그녀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크나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큰 확신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로다. 성탄절은 온 땅에 기쁨의 전 소식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주 예수께서 인카네이션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배후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어촌에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 자기의 삶 전체를 자기의 삶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한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편안하고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이 평범한 삶을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외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됐음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 멍멍이 도구 애완견 반려견 강아지가 이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시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 토리라는 멍멍이 강아지 예쁜 멍멍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느 순간에 보면 가족과 같아요. 정말 가족과 같이 대우하게 됩니다. 당연시하는 그런 우리 시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아주 난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누군가 보면은 가족보다 더 자식보다도 더 애착을 갖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네 발 가진 짐승, 집안에서 가족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이 현 시대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강아지를 이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가족처럼 취급하고 예뻐하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아마 그토록 좋아하는 강아지처럼 네 발 가진 짐승이 돼서 자신의 애완견이 되고 싶고 반려견이 되고 싶어하는 네 발 가진 짐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본체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의 인자의 몸으로 죄악된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낳고 천한 자리까지 말구유까지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낱 갈릴리 어촌의 이름도 특별한 가문도 내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동정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으로 낮고 천한 자리의 모습으로 말구에 누우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너무도 감격해서 우리 인생들은 찬송을 부르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감격하며 경배와 찬송으로 보답하고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두리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 속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주 예수님을 모신 심령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소금 맛을 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크나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비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의 혈통을 지난 채 죄인으로 죽을 몸에 사망의 몸에 갇혀서 죄악에서 이끌림으로 소망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척한 소망이 없는 허무와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몸을 지닌 인생들은 언젠가는 사망의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도 악한 자에 속해서 소망 없이 허망한 허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어떤 것이 성취되면 잠시 누리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어떤 일에 잘 안 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지치고 곤비한 가운데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간절히 참고 부르짖는 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심령과 내주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심령에 만족해 하시고 부르짖는 심령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갇힌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님 인카네이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전가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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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조상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너무도 더 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우리를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을 배제시키고 배척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길이 되시기에 삶의 지표가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여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성탄의 시즌에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더 가까이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만함 축복합니다. 아멘.